안녕하세요. 하이 공급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하이투자증권에서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배세호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건설주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대형건설사 위주로 좀 투자 전략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원래 건설주의 주가는 수주의 레벨과 거의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수주의 레벨이 높았을 때는 주가가 좋았다가, 좀 수주의 레벨이 낮으면 주가가 좀안 좋았더라면, 2018년도에 남북 경협 기대감이 활성화됐을 때좀 대형 건설사 주가가 좀 비이성적으로 튄 것을 제외하면 거의 수주의 레벨과 주가가 동행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2019년 하반기부터 수주의 레벨이 많이 올라갔는데 좀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이때가 국내 주택 위주로 건설사들이 수주를 많이 늘렸을 때인데 시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별로 주지 않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에 대한 원인이 아무래도 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좀 심화했을 때라서 좀 시장이 좀 국내 주택 위주로 수주를 늘린 건설사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좀 많이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었고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공약 완화와 특히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좀 내세우기 때문에 좀 국내 주택 수주 잔고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좀 건설주의 주가가 좀 많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대형 건설사의 PB 밸류에이션입니다. 수주는 거의 2015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수주의 레벨 자체는 그때 대비해서 거의 한40% 수준 올라온 상황이고, 바로 아래 차트를 보시면, 2015년도에는 해외 현장에서의 부실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더라면, 현재에 이르러서는 해외 현장에서의 부실이 거의 끝났고, 그래서 이익 안정성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주가가 더갈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랑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약 특징은 결론적으로 민간 위주로 공급을 하겠다는 거고, 수도권 위주로 공급을 하겠다는 거고, 뭐 LTV라든지 뭐 분양가 규제라든지 각종 부동산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 보시면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급 목표는 250만 호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250만 호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직전 정부랑 비교를 했을 때 준공 기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262만 호를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50만 호라는 숫자가 뭐 직전 정부에서 크게 뭐 늘어나는 그림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서울을 보시면요, 서울의 물량은 확실히 늘어나는 그림이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서울이 37.6만 호가 준공이 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약을 보시면 서울에서 50만 호 이상을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물량은 확실히 늘어나는 거고요. 서울은 아무래도 신규 택지가 거의 없고 거의 공급의 수단이 재건축 재개발이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 늘어나는 그림은 확실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에 따른 대형 건설사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그동안 재건축 관련해서 가장 걸림돌이 된 것을 세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첫 번째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그리고 두 번째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세 번째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들고 싶습니다. 각 규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단계고요. 뭐 구조 안정성이라든지 주거 환경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그런 평가 항목을 충족이 되어야 통과가 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구조 안정성 비중을 박근혜 정부 대비 30%포인트 늘린 50%로 잡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정말 건축물이 많이 낡고 좀 구조상 큰 하자가 없지 않은 이상 거의 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막힌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윤석열 정부는 이 구조 안정성 비중을 50%에서 다시 30%로 내리겠다고 공약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막혀있던 재건축 물량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9년도에
민간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됐습니다. 원래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이 됐는데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무엇이 문제냐면은 재건축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내야 하는 건축비를 일반 분양가를 높여서 거기서 건축비를 충당을 했다면 분양가 상한제 캡이 씌워져 있는 바람에 자신들이 내야 하는 건축비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이 안 좋아지는 바람에 여기서부터 또 재건축 현장이 진행이 안 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윤석열 정부가 완화를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말 그대로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래의 이익에 대해서 사업이 끝날 때쯤에 세금으로 일정 부분 납부하는 제도인데요. 이건 역시 재건축 조합원들 입장에서 사업성이 악화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사례도 다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좀 완화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대통령과 또 행정부가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으로 대폭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역시 공공택지는 건드릴 수가 없지만은 행정부와 대통령령으로 충분히 대폭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크지가 않습니다. 거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추후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외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재개발 구역을 더 늘리겠다고 공약을 했고요. 그리고 정비사업 용적률, 더 높이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용적률을 상향하겠다고 공약을 한 상태인데 이거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시의회 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6월 지방선거 결과도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6월 지방선거 결과가 국민의힘 쪽에서 우세를 점한다면은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생각했던 부동산 정책의 드라이브를 걸 수 있기 때문에 좀 주택주 관련해서 좀 주가가 좋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제가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재건축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재건축 시장 관련해서 간략하게 시장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준공 연도가 30년도가 지나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준공이 30년이 넘은 아파트가 전국에 112만 호가 있고요. 90년대랑 0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112만 호라는 숫자가 2030년만 돼도 486만 호로 증가합니다. 486만 호를 건축비 호수당 2억 원만 가정을 해도 거의 100조 원 시장이다. 그래서 뭐 재건축이 조금 물꼬만 튀어준다면 건설사들 입장에서 되게 장기적인 매출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비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어느 건설사가 좋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도급순위 상위 10대 건설사가 좋은 시장이고요.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GS건설이라든지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DL이랜시 등등 상위 10대 건설사가 거의 독점을 하는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정비사업은 아파트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조합원들한테 이주비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금융 측면에서 PF 지급 보증이라든지 뭐 이런 파이낸싱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형 건설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실제로 2021년도에 상위 10대 건설사가 정비사업에서 수도권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갈 정도로 거의 상위 10대 건설사가 독점을 한 시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상위 10대 건설사 중에서도 좀 티어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티어로 현대건설, 그리고 GS건설, 그리고 삼성물산 이렇게 세 가지를 1티어로 생각을 하는데요. 1티어의 기준이 뭐냐 했을 때 강남 3구에서 재건축 수주 경쟁력에서 우위가 있냐 없냐로 저는 1티어인지 아닌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 세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강남 3구에서 충분히 재건축 수주에 있어서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건설사고요. 네, 강남이 물론 3구를 합쳐놓긴 했지만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다른 지역 대비 많고요. 그리고 2040년 됐을 때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강남에서 수주를 했냐 안 했냐가
그 아파트 브랜드에 굉장히 좀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좀 강남 수주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강남에서 좀 어떠한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뭐 앞으로 노원구라든지 아니면 뭐 양천구 목동이라든지 그리고 여의도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우리도 저 강남에 저 아파트 브랜드를 달고 싶다 이런 파급 효과까지도 기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강남 성부에서 어떤 브랜드가 들어서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에서 현대건설, 뭐 힐스테이트 DH, GS건설 자이, 삼성물산 레미안 뭐이 건설사 브랜드들은 충분히 강남에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혜주를 꼽으라면 저는 궁극적으로 이세 건설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원재료 비용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건설주에서 원재료 비용 상승으로 좀 수익성이 악화되는 게 아닌가 우려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형 건설사 기준으로 영업비용에서 매출원가 플러스 판관비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에서 25% 수준이다.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건축 자재는 대표적으로 철근이랑 레미콘이 있는데 또이두 재료가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5%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격이 올라간 철근이랑 레미콘이 전체 영업비용에서 한 5에서 7% 수준으로 좀 적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에 그렇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를 하는 거는요. 건설사 영업이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레미콘, 철근 외에 전반적인 건축용 자재, 예를 들면 뭐 창호라든지 건축용 거푸집, 바닥재라든지 전반적인 건축용 자재의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 된다면 이거는 충분히 건설사 영업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뭐 이러한 전반적인 건축용 자재가 같이 올라가는 그림은 아직 관측되지 않기 때문에 좀 원재료 비용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률 하락에 대한 우려는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재료 비용 상승에 따라서 저는 2022년도에 영업이익률에 한 1%포인트 부정적인 영향은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베이스 시나리오고요. 월스트라고 해도 저는 원재료 비용 상승에 따라서 영업이익률 한 최대로 했을 때2% 정도 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형 건설사는 좀 재료비 상승에 따라서 영업이 감소하는 것보다는 주택 건축 부분 매출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 효과가 원재료 비용 상승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더클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부분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더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신사업 관련된 부분인데요. 과거의 건설사와 현재의 건설사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과거의 건설은 건설 부분밖에 매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건설에서도 해외 매출, 그리고 국내 매출, 이두 가지 포트폴리오를 가져갔다면, 그래서 해외 수주를 많이 하면 좀 국내 수주에서 여유가 있었고, 국내 수주를 많이 하면 좀 해외 수주에 여유가 있어서 이두 개가 좀 번갈아가면서 가는 플레이를 했다면, 최근에 건설사들은 해외 익스포저를 조금 줄인 가운데 좀 해외를 대체하거나 아니면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신사업들을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신사업이라 함은 대표적으로 환경처리 사업이랑 신재생 에너지 이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환경처리 사업은 쓰레기 매립장, 그리고 소각장, 그리고 하수처리가 대표적이고 신재생 에너지는 해상풍력이라든지 뭐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좀 이러한 사업 부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사업이 뭐가 좋냐면 좀 건설사가 환경을 파괴한다는 이미지를 바꿔줄 수 있는 좀 ESG 측면도 긍정적이지만은 더욱 중요한 거는 수주 산업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건설사가 수주를 많이 하면 미래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니까 그건 긍정적이지만은 반대로 좀 수주가 저조한다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꺾이는 거니까 좀 밸류가 낮아지거나 주가가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처리 사업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를 하면 이두 사업이 대표적으로 좀 실적 변동성이 적고 좀 꾸준한 에비타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건설사의 수주산업의 불확실성을 줄여준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림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신사업들을 가장 잘하는 회사가 GS건설 그리고 SK에코플랜트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두 회사는 거의 M&A를 통해서 사업을 붙여나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GS건설은 GS 이니마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수처리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 발전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모듈러 주택 그런 사업들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집행을 했고요. SK에코플랜트는 블룸 SK퓨얼셀이라는 연료전지 생산을 위해서 미국의 블룸 에너지랑 JV도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수처리랑 폐기물 사업 관련해서 꾸준히 그런 사업체를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싱가포르의 테스라는 배터리 재활용 회사를 1.2조 원 주고 인수를 하기도 했고요. 이두 건설사가 신사업 관련해서 적극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설사의 신사업 진출이 주가에 긍정적이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저는 SK에코플랜트의 사례를 보시면 알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SK에코플랜트는 원래 SK건설이었죠. 좀 대형 건설사 대비해서 항상 좀 디밸류에이션을 받았던 회사였다면 2020년도 하반기에 환경시설관리라는 EMC 홀딩스라는 국내 최대 수처리 플랫폼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그리고 뭐 쓰레기 소각장을 영위하는 EMC 홀딩스라는 회사를 1.2조 원 주고 인수한 이후부터 주가가 굉장히 잘 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SK에코플랜트가 SK그룹 내에서 환경을 담당하는 그룹 청사진의 좀 중요한 포지션에 위치하기 때문에 좀 주가가 더잘간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러한 스토리가 주가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SK 에코플랜트는 2021년도에 시장과 소통한 거는 2023년 에비타를 8,500억 만들어서 EV/EBITDA 12배 멀티플을 받아서 시총 10조 원에 상장을 한다고 시장을 소통한 바 있고요. 최근에 언론 기사에 따르면 이 10조 원에서 한 8조 원 정도 수준으로 좀 톤다운을 한것 같긴 한데, 그래도 GS건설 시총이 현재 기준으로 4조 원 정도니까 좀 대형 건설사 대비 차별화된 밸류에이션으로 상장을 할 거는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프리 IPO 펀딩도 받았고 주관사 선정을 위해서 RFP 발송을 하는 등 2023년도 상장을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확실하고 있는 거는 8조 원이든 뭐 7조 원이든 그건 숫자의 사이즈보다는 상장을 할때 있어서 대형 건설사 대비 차별화된 밸류에이션을 받을 거는 확실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설사들의 신사업 진출이 주가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SK에코플랜트의 신사업은 대표적으로 환경시설 관리라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수처리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뭐 이러한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기타 자잘자잘한 쓰레기 매립장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2월 달에 테스라는 싱가포르의 뭐 배터리 재활용 그리고 뭐 가전제품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테스라는 회사를 또 1.2조 원 주고 인수를 했고요. 신재생 에너지는 작년에 삼강 M&T라는 뭐 해상풍력의 하부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회사를 또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블룸 에너지랑 블룸 SK 퓨얼셀이라는 연료전지 생산을 할수 있는 JV를 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축으로 거의 신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GS 건설인데요. GS 건설도 SK 에코플랜트만큼 신사업 확장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회사입니다. GS 건설은 신사업 부문이라고 해가지고 뭐 플랜트 부문, 뭐 인프라 부문처럼 하나의 부문으로 지금 신사업 부문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헤드를 맡고 계신 분이 허윤홍 사장님이라고 해서 GS건설 회장님의 장남입니다. 오너가 좀 의지를 가지고 투자를 집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오너가 설정한 방향성과 그리고 시장의 에쿼티 스토리가 부합만 한다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GS건설의 신사업 관련된 부문은 아직 밸류에이션에 적용이 안된 주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일정 부분 인정해 줘야 하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S건설 신사업 부문이 뭐가 있냐고 하면 대표적으로 GS 이니마 그리고 다누드 이두 자회사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신사업이 대략적으로
매출이 7천억 원 후반대가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한90% 수준을 이두 자회사가 책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두 자회사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GS 이마 같은 경우에는 뭐 스페인, 그리고 뭐 아프리카, 뭐 브라질 등에서 하수 처리, 그리고 수도 공급을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2040년, 50년까지 장기 계약을 설정을 했다는 거죠. 2040년까지 장기 계약을 설정을 했고 누적 수주가 거의 한 9조 원 수준입니다. 이 9조 원 수준에서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한 20에서 25% 수준 사이로 계속 나올 수가 있고요. 제가 계산을 했을 때 2040년도까지 영업이익이 한 연평균 900억 원대는 꾸준히 나올 수 있는 회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 산업, 수주 산업의 불확실성을 대폭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 전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누두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모듈러 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폴란드 회사입니다. 하지만 사업은 독일에서 하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전쯤에 GS 건설이 한 1,800억 주고 인수를 한 회사입니다. 이 모듈러 주택이라는 게 아무래도 기존 건설업과는 다르게 공장에서 집을 찍어내서 현장에서 배치만 하기 때문에 뭐 날씨의 영향도 받지 않고요. 그리고 3교대에 돌려서 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공기도 단축시킬 수 있고 기존 건설업 대비해서 좀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수취할 수 있는 회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독일 내에서 모듈러 주택 침투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장 산업이라고도 볼수 있고요. 이두 가지 측면에서 성장이 일정 부분 나오는 가운데 7에서 8%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회사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 산업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좀 사업이라고 또 말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GS 건설 방향성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 자회사뿐만이 아니고 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라고 이것도 공장에서 콘크리트를 만들고 현장에서 배치만 하는 좀 이러한 사업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폐배터리 재활용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자본금 245억 원으로 자회사를 설립을 했고 2023년도에 상업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자회사도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나. 이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신사업들을 붙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주가 흐름이 저는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좀 SK 에코플랜트 상장 시점에 맞춰서 GS 건설의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윤석열 정부 수혜주 했을 때 제가 현대건설 그리고 GS건설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장기적인 주가 흐름도 GS건설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탑픽으로 GS건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과 그리고 주택 관련해서 수혜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건설사들의 신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자료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